폴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막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다 인생을 재기합니다. 그리고도 걸작을 남기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는 작품이에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걸작품, 명작을 남길 수 있나? 그 비결이라도 있나? 친구들이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무엇을 할까를 묻지 말고 붓을 먼저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중직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고요. 당연히 조기 은퇴함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거, 성도들 앞에서도 떳떳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너무 망설이며 쭈뼛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면서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취성이나 실천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도에 대한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접어두고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핑계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운전면허 교본 갖다 이론만 놓고 반복하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면허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의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용품을 파는 그런 가게의 문구가 Just do it. 이건 뭐예요? 그냥 해. 이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전도도 이것저것 타령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방법도 터득하고 하다 보면 열매도 생기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이 스포츠 용품을 파는 데 쓰여 있는 그런 문구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시도해야 됩니다. 언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미루는 사람은 평생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하고 망설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요. 근데 뭔가 성취하는 사람은 도전적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오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인 회사에 4만 6천 명, 그 뭐 생산직이 아닌 그런 회사에 상무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옮겨가려고 신청해놨는데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상무에서 또 전무로 올라가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직급이 높아진대요. 그 상무, 같은 상무가 아니라 지금 자기 위에 있는 보스 상무가 있는데 그런 직급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는 사람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겨냥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럭저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예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해봐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아 무슨 전도 뭐 나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건 문제가 많아요. 마귀 좋아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전도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것이 전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놓은 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생존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탕자. 그런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잃은 양.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하며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애타게 헤매이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우리 바깥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 한 마리,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를 이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이 풀이나 물이나 이걸 찾아서 먹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이런 양, 그래서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위험지경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길가에서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시를 헤치면서 그리고 귀를 쫑긋했을 겁니다. 어디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매 하는 이런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어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매매 하는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며 사람들을 모아 축제를 벌렸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드라크마 가치로 환산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로마 화폐의 가치로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요새 우리 청년들 건설 현장에서 뭐 알바한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새는 얼마나 주냐 그러니까 한 15만 원 받는데요. 옛날에는 7만 원 받았어요. 물론 떼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 15만 원 열흘이면 150만 원. 돈의 가치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담겨지는 의미가 너무 소중하고 컸던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칠칠 맞은 여자로서 결혼 때 지참물이었고 그리고 신랑이 준 증표를 그 증표를 지켜야만 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렸거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랑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셨어요. 불을 밝히고 비로 쓸고 지난 금요일날 카타르 도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그냥 시끌시끌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패스워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승객이 자기 패스워드가 없다고 뭐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앉은 사람들 다 일어나고 승무원이 막 의자 밑에 끼고 난리친데 못 찾아가지고 난감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패스워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최종 종착지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패스워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스워드, 전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고 또 아무 가책도 아무 부담감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게 과연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일지 제대로 된 믿음일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셨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열심히 찾았고요. 한 입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도 보고서 들어보면 몇 개 교역자들은 노방전도를 하는데 과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고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아예 교회 무관심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중단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샅샅이 찾고 누비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누가 받느냐고 누가 믿느냐고 이래요. 이게 문제옵시다. 이게 문제.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찾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도 자체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처럼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잃은 양은 바깥의 일이었고 드라크마는 집안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집안에 믿지 않는 그 뭐 남편, 아내, 그 자식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이걸 지금 눈 감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믿음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집 나간 당자 아버지 잔소리 싫고 간섭이 귀찮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도 그 자식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간절함, 그것도 이런 양이나 다를 바가 없고 이런 드라크마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늘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접 전도의 일선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 품고 전도 어린금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강동구에가 있는 교회 제가 설교하러도 갔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와 이번 여행 중에 들었던 얘기를 겹쳐서 설명하면, 그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아마 10월 달에 은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은퇴할 때 다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서울 명성교회가 블랙홀입니다. 믿다가 이사 온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에서 불만 있으면 다 그리 가버리고,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1년이면 40%가 물갈이가 된대요.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가고 뭐 좀 낮으면 집 사서 이사가고 다 이사가서 40%는 매년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도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전도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만 듣고 왔는데 이번 여행 중에 그 교회를 잘 아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임박하면 전도축제를 하면서 중직이란 장로, 권사, 집사들 일대일 면담한대요. 장로님,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되죠. 그럼 전도하셔야죠. 전도 못하시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라도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이래서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되면 헌금도 엄청 나오는데 전도 못한 죄로 전도비 내놓고, 아니면 몸으로. 그건 이번 여행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게 예배를 사수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거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누구도 전도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전도에서 외면하거나 이걸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귀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가시면서도 또 전도 부탁하고 왔어요. 제발 너희는 내 증인 돼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과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천만 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이니 여러분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해서 목돈 드리세요 이러지 않고 영혼 구원하세요, 헌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럼 바로 된 목사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라도 해야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제가 오늘 6시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지난주 주보를 봤더니 한 사람만 전도를 했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온 분들이야. 청년도 그렇고 젊은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샤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샤론 자원이 많지 않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계신 분들은 이걸 할 만한 그런 그 건강 이런 게 안 따라주고. 그게 참 교회 미래고요. 축복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교회 저력이고. 자, 여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혼자만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분위기가 전부 다 전도에 대한 관심과 전도에 대한 노력과 분위기 이걸 갖춰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주차장 그 현장들을 보면서 이거 다 쫓아내야 되겠다. 아니 2부 예배 마쳤으면 빨리 차 빼고 가야 되는데 차가 안 빠져나가는 건 필시. 2부 성가대나 이 3부 성가대가 차 갖다 박아놓고 안 빼서 이게 회전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늦게 온 사람들 가뜩이나 예배 늦어서 오는데 그 사람들 저쪽 옆에 가서 대라고 그러고 쫓아보내고.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슴, 그런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아주 이기적이고 사리사욕 챙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양떼들을 맡기지를 않아요. 보내주질 않는다고요. 물론 비전센터를 새로 짓고 나면 뭐 주차가 웬만하면 그냥 전체가 다 뭐 성가되고 뭐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이런 미덕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최고의 VIP로 대우와 대접받는 교회, 또 전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존경할 사람으로 인정하는 교회, 이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시켜주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하게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 보내겠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입술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 봅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되어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 다니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믿다가 낙심하고 중단하고 그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워야 돼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드라크마를 샅샅이 뒤지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 구석구석 복음의 등불을 들고 뒤져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만나질 않은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그런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돈 분양했다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하는 이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많이 줬으면 많이 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 주로 위해 드려야 돼요. 마땅히 우리는 잃어버린 거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 옮긴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부부간에도 첫사랑 버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결국은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데 그분과의 첫사랑, 그분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동과 감격,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코로나로 떨어졌고 게을러서 떨어졌고 뭐 떨어진 거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돼버려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첫사랑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뜨거운 열정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찾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을 부르고 그 믿음 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